안녕하세요. 스티반 부동산 TV의 스티반 인사드립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긴급 속보를 갖고 왔습니다. 저희가 어메이징 타워 5 프리뷰를 갔다 왔습니다. 그래서 시작가가 공개되었고요. 또 자세한 정보가 다 공개되었습니다. 근데 우선 중요한 거는 단독으로 저희가 프라이빗 이벤트를 따왔습니다.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. 1월 26일 수요일 6시부터 7시 반 여기 어메이징 브랜투 타워 5 프레젠테이션 센터에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. 다시 한번 mark your calendar guys. 달력에 꼭 적어놓으세요. 다음 주 수요일 1월 26일 저녁 6시부터 7시 반인데요. 입장은 6시부터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 미리 저희 고객들은 벌써 저희한테 사인업을 하고 계셨는데요. 다시 한번 아직 사인업을 못하신 분들은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제가 짤막하게 시작가부터 좀 저희가 정보를 입수한 데를 바로 알려드리면 제가 그때 예측한 대로 시작가, 원베드룸 시작가는 스퀘어핏당 1350불 정도에 시작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원베드룸 그냥 가격은 70만불 중반에서 시작을 하고요. 투베드룸에서 제가 좀 놀랐는데 투베드룸은 80만불 후반대에서 시작을 한답니다. 그리고 층마다 올라가는 게 한 3-4천불이 일반적이거든요. 그래서 그게 좀 맞다고 합니다. 그리고 2&10하고 3베드룸은 밀리언하고 1.05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생각보다 평균가가 생각해보면 역시 한 1300에서 1400불 정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. 이 예상 완공일이 제가 또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지연이 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2027년 말이 아니고 이제 공식적으로 2028년 여름이라고 합니다. 2028년 여름. 자, 그러면 디파짓은 어떻게 되냐. 예전 영상에서 보시면 아마 보실 건데 그게 맞았어요. 첫 사인할 때 10% 정도가 필요하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디파짓 5%는 1년 6개월 뒤에 한답니다. 1년 6개월 뒤에 5%를 하고 마지막 5%는 또 어나더 1년 총 20%가 필요합니다. 다시 한번 사인하실 때 첫 10%가 필요하고요. 1년 6개월 뒤에 어나더 5% 그 다음에 1년 뒤에 마지막 5%가 준비하시면 그걸로 2028년 때까지 이제 잔금이 치를 때까지는 그게 끝이란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어사이먼트 피가 공개되었습니다. 예전 시티 오브 로이드나 다른 어메이징 타워 3와 달리 1%밖에 안 받겠답니다. 이것도 한정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. 지금 이 시점에서는 여러분 1% 즉 파신 값의 1% 전매 비용을 개발사한테만 주면 전매가 지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. 여러분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정보를 얻었는데요. 더 자세한 정보는 다시 한번 기억나시죠? 다음 주 수요일 저녁 6시 이 어메이징 브랜투 타워 5 프레젠테이션 센터에서 더 저희랑 함께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바로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사인업 하시고 수요일날 쇼홈에서 뵙겠습니다. 바이바이.